일본 데뷔 얼마 남았지? 한 6일 정도 남았나? 일본 데뷔까지? 25일 6일이나 아 벌써 일주일도 안 남았네. 우리야? 근데 사진 너무 있어. 사진 좀 열심히 찍을걸. 사진 열심히 찍을걸. 이 정도로 파기 되는지 몰랐네. 우리 나와? 나와 나와. 근데 인사드리기 전에 여기 저기 소리 떠. 아 기다려야 돼. 근데 인사드리기 전에요 시호가 일본에 가 있어가지고 휴가 때문에 지금 일본에 가 있는 관계로 저희가 한국에서 축하하고 이따가 시호에게 전화도 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쉽겠지만 많이 노력했습니다. 우리 투여자. 저 오늘 시호의 생일을 같이 행복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준규 또 배려 무섭네. 그런 거 읽지 말라고. 아니 좋은 말로. 아. 아까 일본어로 돼 있었어. 아, 그럼 준규 또 배려 무섭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시호 좀 이따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야 왜? 이상한 소리 나. 아, 그래서 오늘 할 것은 바로 빠밤. 이게 뭐냐? 어? 이게 뭐냐? 좀 기다리죠. 좀 기다릴게요. 네. 왜냐면은 와우, 100만 많은 분들께서 오늘처럼 일찍 브이앱을 켤 거라고 예상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어 히트파가 뭐지? 이러고 지금 어, 볼일을 끝내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겠을게요. 댓글 붙여. 마시오가 마시오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 이렇게 붙여도 되나? 자꾸 지금 들어오시면 궁금하시니까. 시오 일본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쓸다가 영상 통화를 할 거예요,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시오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아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네. 그렇지 지금 일하고 지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일하고 계신데 우리 킨 거야? 그건 또 아니지. 그건 또 아니겠죠? 응. 다 일하고 계시진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춤 키우기요. 지윤이잉! 빨리 쉬어. 자, 그럼 이제 그만 기다릴게요. 그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였죠? 이게 뽑기인데 자 보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하나만 볼게요. 뭔가 게임 같은 거 아닐까요? 아! 뭐죠? 마시오에 대한 질문. 제가 그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데 갑자기 까먹었어요. 뭔지 알죠? 뭔지 알잖아요. 맞아요. 알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까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시오에 대한 질문을 오늘 마시오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죠? 오케이. 아 시원한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매니저. 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하면 돼? 오늘 이거 생일 축하해줘야 돼. 시호 오면. 시호가 시호 오면. 영상 나와. 그래. 생일 축하 별로 안 해보셨구나. 아 그럼 안 해요. 아싸는. 그러면 누구 또 뽑을래 이거? 너부터 해. 이렇게. 난 저 이렇게 저부터 시작해서 할게요. 네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질문지는 이제 기본이죠. 앞에 보여드리는 거 마시오로 삼행시 당첨. 제가 삼행시를 못하지만 바로 시작해주세요. 마! 마! 끝났나요? 네. 시! 시오야! 오케이 둘 셋 호! 힘들었다. 힘들었어. 야 뭐야 이게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바로 빠르게. 오케이. 백기라. 마시우 기조링 vs 준규 양치송. 와. 치료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치료?
잘 됐죠. 잘 됐어요? 네, 진짜 잘 됐어요. 다행이네. 다행이네. 진짜 아, 다행이네. 활동 중에 아파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빌려버렸어요. 사랑 활동 중에 아파가지고. 아, 그때 아 비하인드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 치과에서 치과에서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트레저의 노래 진짜? 치과에서? 들으셨어. 근데 이게 뭔가 노래가 그때 보이랑 사랑해 놨을 텐데 일부러 틀어주셨는가 보다. 일부러 틀어주셨어. 그래서 네. 웃으면서 한 기억이 있어요. 아픈데 뭔가 진짜 이게 원래 치과 대부분 치과의 노래들은 거의 막 약간 클래식 이렇게 나오는데 막 빠바바밤 하면서 와 애들한테 말했을 때 아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네. 그렇구나. 형도 현석이 형도 BLT 아! 있는데 아! 여기 갑자기 나한테 노래를 왜 부르니 나한테 홍대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홍대 지나가다가 어느 매점이었어. 근데 가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BLT 그 브릿지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영원히 함께니까 그러고 갑자기 그 노래 왜 부르고 있지 하고서 지훈아 하고서 딱 살짝 옆을 봤는데 매장에서 나오고 있어. 그 매장에서 BLT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까고 bling bling baby 나랑 그 내신지 형이랑 너무 웃겨가지고 와 이게 여기서 나온다 하면서 그래서 현석이 형이 뽑았으니까 단독 아니지 이거 말해야지.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하니까 형이 골랐으니까 형이 해야죠. 그래도 오늘 그 10월 날이니까 우리 조링이 기조링 원래 형이 맞죠 기조링 어 맞다 형이 뽑았다. 그럼 너 양치수도 보여줘. 어 나네. 그지 얘는 데미지가 없지. 형이 자, 현석이는 기다려줄 건데 피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둘, 셋, 다시 예시를 들어가. 현석이는 기다려줄 것 같아서 기조리 해야 돼요? 오케이. 와, 오랜만에 하자 이거. 꼬 같애로 해야 돼요. 현석이 기절할 꼬 같애. 같애요, 같애가 아니라 같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기조리 하고 뒤에 픽 쓸어주시면 네. 두 개 뽑을 거예요. 네. 아 잠깐만 나 지금 약간 풀타임 하나 둘 셋! 현석이 기절할 것 같아 기절이 여기서 다음에는 저작권 걸리나? 아 진짜 오랜만에 했다 진짜 아 요즘 마시오가 제일 보고 양치송에 아 맞다 양치송 해줘야지 지금 묻어달라고 네 우선은 바로 하면은 제 기억날 수도 있거든요. 양치하자 무작위에 그러면은 아 야 양치하자 신경 찌르지 말고 양치하자, 양치하자. 네 제가 그때 말렸기 때문에 아 맞아요 야 뭐 뭐라는 거지 얘 지금? 신경 찌르고 갑자기 나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근데 레전드긴 했어. 가고 셋, 둘, 셋, 넷 양치하자 오. 신경 치료하지 말고 양치하자 원키 올랐네요. 네, 원키. 생일이라서 원키 올랐어요. 맞아요. 원래 한 듣기네 정도 내려갔는데. 이렇게 감탄. 아니. 이 형은 정신이 없어. 기조리야. 약간 나갔어. 어. 나 요즘 마시오가 제일 보고 싶을 때는 메이. 아 이제 저는 어제 사실 아. 영통을 했어요. 근데 마시오의 특유의 그거 아세요? 눈 비비면서 말하는 거? 아! 눈 비비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 그게 그거고 쭈쭉쭈쭉 소리 나 이렇게 이 소리 나 그러면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였지? 그냥 계속 아이따이 마시오 아이따이 막 그랬어요. 마시오 끝이 근데 제가 진짜 리얼입니다. 왜요? 저희 집에 행토리 인형이 있거든요. 시오를 형상화한 똑같이 해요. 똑같이 생긴 게 소파에다가 시오 올려놨어요. 아. 근데 저는 항상 집에 가면 정모들이 착격하고 시오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시오가 없어서 딱 그 시오 방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시오 그 특유의
향기 알죠? 맞아요. 향, 특유의 향, 사람마다 냄새 나잖아요. 맞아요. 그 회사인데 시오가 없어요. 저는 항상 집에 가면 시오가 없어서 항상 그리워하고 있어요. 아, 근데 특히도 그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맨날 같이 있는데 없어. 제일 그리워. 일본에 간 뒤로 보이지가 않아. 당연한 말이지만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라인 보내잖아요. 라인에게 보내면은 답장이 와요. 그거 뭔가 시오 같지가 않아. 아. 라인이랑 하는 거랑 실제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달라요. 달라요. 시오 약간 차가운 남자여서. 맞아요, 맞아요. 시오 차가운 남자. 시오 약간 차가운 남자예요. 되게 차가워. 그러니까 근데 어제 나는 사진 고르면서 이렇게 시오 아, 2층까지 있던 사진 이렇게 보는데 아 이러네. 어제 사진 고르면 이렇게 멘트 올릴 거. 아 근데 시오 진짜 귀여운 사진이랑 동영상 진짜 많은데. 근데 진짜 많아. 근데 어제 그냥 일부러 아크로바틱 하는 거 올렸어. 아 아크로바틱도 하겠어요 사실. 그때 우리 노구리 본가요? 우리 노구리 본가요? 라쿵 아크로바틱 재혁이랑 나랑 정우랑 시오랑 한강 봤는데. 와 그거 되게 어, 뭐, 나 내가 뛰는데 내가 뛰는데 아니 내가 뛰어가는데 이렇게 하 아 힘들대는데 갑자기 풀숲에서 누가 나를 쳐다보는 거야. 느껴지잖아. 그래서 뭐지? 이거 내가 가만히 멈췄다? 근데 재혁이가 갑자기 뒤에서 뛰어오더니 왜요? 지금 누가 나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검은 색깔? 돌이야? 이랬는데 재혁이가 어 둘이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아 둘이 이렇게 보고 가는데 갑자기 전광석팔 쓰는 거야. 진짜 이만하네요 진짜. 진짜 뭔데요? 너구리요. 아 근데 약간 포켓몬 보는 게 한강이에요? 나도 몰랐어. 한강에 진짜 너구리가 있다니까요. 그 앞에, 그 앞에. 안 믿네 다들. 와 나 이거 진짜 곤란해. 아니 진짜 진짜 진짜로 동영상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주머니 목소리가 더 노래가 있었는데 어머 지윤이가 이 에피소드를 그때 당시에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 옮겨먹었어. 아 진짜 너구리가 있었다니까요. 믿지마. 진짜로 지금 그만해가지고 진짜 너구리가 있어. 그 정도도 아니죠. 눈을 감았다 떴는데 앞에 주춤 같은 거. 오케이. 저 뽑겠습니다. 오케이, 네. 다음 샷. 야 이거 뭐야? 마시오. 제 사랑 쏠 때. 아 너무 많은데. 매일 마인치 이츠 모. 저는 시오가 제 사랑 쏠 때 그거예요. 약간 시오가 요리를 해주면. 약간 시오 살짝 부심이 살짝 있어가지고 약간 먹으면 시오가 해준 음식 먹어요. 그러면 시오가 딱 보고 있어. 보고 있으면 약간 맛있다고 얘기해주는 거를 원해가지고 뭔지 알죠? 그래서 그 특유의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맛있다고 해준 거예요. 내가 귀여워가지고 아 미쳐. 나 그럴 때 일부러 맛없다 말해. 아니, 가끔 아 일부러 아 맛없는데? 맛없는데? 야 먹지 말라 한다. 아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먹고 싶다. 마주 먹어. 주리. 마주 몰려 비행기 타야지. 비행기 타고. 마주에게 와 남자가 봐도 진짜 멋있다라고 느낄 때는 인데요. 난 누구야? 저 있어요. 제가 정말. 시오를 귀여워하지만 와 시오 진짜 멋있다 라고 느낄 때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시오가 멘탈이 진짜 셉니다. 아, 맞아요. 시오는 강철 멘탈이에요. 진짜 진짜로 어떻게 보면 트레저 중에서 가장 멘탈이 센 사람입니다. 시오는 뭐지? 이제 연습생도 오래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좀 많이 이렇게 주변에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좀 배운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 자체가 좀 이렇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커가지고 좀 이렇게 단단한 사람일 수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제가 힘들 때 시오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시오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인정입니다. 이렇게 제가에게 다시 해주는 말이 또 시오한테는 외국어잖아요. 한국어가 맞지. 그치만 정말 한국인의 뼈를 이렇게 탁 때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시오랑 한번 얘기해보세요. 진지하게. 시오 정말 멋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진짜 무슨 말인지 느껴질 거예요. 진짜, 진짜 마인드가 정말 되는 사람.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 근데 진짜로 진짜 겉속 그러니까 죄송해요. 저희가 이런 단어 잘 몰라요. 속쪽의 반대지. 겉속 속박. 아 속단. 단단해 진짜. 단속단. 아니 휘둘리지 않아. 자기의 그 주제 휘둘리지 않아. 아이스크림 뭐 있잖아. 아이스크림 뭐 지금. 오케이 나갈게. 키워보고 싶다.
시오가 정말 대단하다 느꼈을 때 아 이거 많은데 이거 많아 일단 아 되게 많아 막 예를 들어 우리 그때 뭐지? 저? 그 우리 가요대회 준비할 때 덤블링 하는 거 있잖아 와 그때 그것도 대단하다 느꼈고 그때 와, 그때 근데 어려웠잖아 의상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진짜 대단하다 느꼈을 때는 우리 풋살 했을 때 와! 안 지쳐 얘가 와 얘는 와, 기계야 풋살. 기계 진짜 기계야 배터리 나 진짜 로봇 나 사이보그 내려온다 진짜 아 진짜 와 아 근데 진짜 얘가 안 지쳐 계속 막 그런 대로 혼자 걔가 혼자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 다 해 걔가 그거야 그러니까 축구하는 남자들의 특징 초반에 모든 경기력을 쏟아부어서 시작하고 10분 만에 다 지쳐서 잘 안 되는 거 그 약간 근데 그게 사이랑 나랑 현석이랑 같은 팀이었나? 아마? 그치 예, 재혁이랑 예담이랑 재혁이랑 예담이 재혁이 정우 시호 이렇게 팀이었고 형이랑 나랑 사이랑 정환이 정환이 이렇게 정환이 정환이 근데 경기 시작하고 현석이가 일단 골키퍼를 받았어 우리 먼저 공격수에 뛰어가고 근데 경기 시작 10분 만에 시호 빼고 다섯 명 진짜로 시호 아사이는 진짜 그 우리 쉴 때도 옆에 필드 가가지고 혼자 계속 축구하고 와 진짜 나 깜짝 놀랐어 마주 그 체력이 진짜 진짜 장난 역시 메시 호우야 호우야 뭐야호 담턴 아 뭐 진짜 웃는데 나 너무 보고 나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재밌네 이랬다가 현석이 형이 형은 담턴인데 아니 형 뭐했는데 내가 니가 담턴 이러고 우와 이걸 했지 살렸어 아니 형 이미 포즈가 이미 살렸어 포즈가 약간 담턴 자 그래서 준규 한번 와, 와 어렵다 이거 보여주세요 지금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아 어렵다 이제 파마 마시오 생머리 마시오 생머리 마시오는 어디 있는 거야 생머리 마시오 제 언어래요 역시 충주의 남자 아무튼 저는 사실 파마 마시오 전 잊을 수가 없어요. 보석한테 보석한테 파마 마시오. 근데 시오 언제부터 파마가 아니었지? 언제 자랐지 그렇게? 근데 그때 이거 파마인 적이 없잖아. 맞아. 포이 때 그거는 그건 이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샤워하면 다시 생머리로 오잖아. 아 어쩌라.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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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요새 이런 거 있어 약간 김규 요새 약간 좀 틈새 노린다니까 지금 문제다 근데 뭐지? 뭐또 모르냐? 아 근데 준규가 아 근데 준규가 똑똑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당하는 척을 하지만 야야 맞잖아요. 많은 분들 앞에 계실 때 아 나 그러지 마 이러고 이제 끝야야야 끝하면은 야 서로 지키자. 오케이 여기까지 끝하면 그냥 아 시간 지훈 씨는요? 지훈 씨는 이거 어때요? 저도 파마야. 아 그죠? 파마 귀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귀엽고 잘생겼어. 파마하면 귀여워져 사람이. 맞아. 정환이 한번 파마 시키고 싶어요. 어? 정환이 한번 파마 시켜야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렇게 아유 하지 말고 그냥 간다. 이 좋은 거 하잖아? 그러면 아 좋은 거 하면은 또 나야? 아 애들 보고 싶다. 현석 씨는요? 저도 파마. 아 재영이는? 전 생머리. 오 그래서 재영이 뭐 뽑았어요? 저 벌써 뽑았다고요? 네. 마시오 기졸인데 현석이 햄버거 와구 와구. 현석이 햄버거 와구 와구. 어때요? 한번 보고 정해볼까요? 아, 가야죠. 아, 근데 마시오 분은 기억이 안 나요. 현석이 분은 가야죠. 아, 그러니까 진짜로. 저거밖에 기억이 안 나. 맞아. 하나, 둘, 셋. 와, 이거 아, 두 달 됐는데 지금. 두 달이 됐어? 두 달 됐지. 그때 아니지.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지? 그때 라디오 아니야? 라디오였나? 이제 거의 다 먹었다. 하나, 둘, 셋. 햄버거 마크. 진짜 오늘 브이앱의 최고 손해자.
손해자? 저도 손해자. 현석이 형 이름 뭐야 이게? 어? 형이 이런 모습 보일 때도 많아. 아, 진짜 현석이 형이 항상 뒤에서는 이제 약간 이렇게 약간 형 같은 모습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딱 무너질 때 희열을 느껴야지. 아, 정우도 아마 그럴 거야. 정우도 아마 희열 느낄 거야. 아니 어떻게? 정우는 내가 힘들어하면 좋아해. 현석이 형 아니면 지윤이 형 약간 무너질 때 그러고 너무 약간 희열 느껴. 약간 멘탈 나가서 너무 무너지네. 그래! 살짝 동생 눈 눈이 보여. 애들이 눈에서 약간 힘들어한다. 약간 이게 보여. 근데 뭔데? 그럼 이제 기조링이겠지. 기조링이죠? 근데 맞긴 해요. 기조링이죠. 아, 맞긴 해요. 아, 기조링은 무득이죠. 햄버거 아. 몇 개 먹어보고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중학교 때 한번 맥도날드 그 치킨 패티 버거 있죠? 매운 거. 그거 혼자 8개 먹었어요. 중학교 때. 그때는 진짜 잘 먹고 많이 먹었대요. 많이 먹겠네요. 아니, 마이클 줄 알았어. 그 시기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지. 한 개 먹어도 버거. 장이 줄어서 그래. 장이 안 먹었어요. 미안해 버거야. 아니 뭐. 다음 질문. 아, 질문 이제 4개밖에 안 남았네. 아, 5개구나. 이제 좀 패스트하게 가볼까요? 네. 지금 마시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오? 아무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시원한 가장 해주고 싶은 말? 바로 빡! 콘텐츠 보여줘요. 끝. 콘텐츠 보여줘? 아. 오케이 할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흑발 와 흑발 마시오 분홍 머리 마시오. 와 근데 이거는 마시오를 위해서 흑발로 가져야 돼. 시오가 분홍 머리를 하고 난 뒤로 아 나 머리가 한 번에 싹 뺐잖아. 아, 시오가 분홍 머리를 하고 난 뒤로 큰일 났었어. 아 둘 다 좋아. 잡초. 그러면 둘 다 좋은데 이거는 시오의 그 머리 건강을 위해 흑발 마시. 네. 오케이 오케이 큰일 났어. 아 근데 머리가 아 근데 이거 말을 안 해. 마시오 아 아니야 아니야 좀 이따 허락 받자. 어 좀 이따 전화할 때 허락 받고 된다 하면 쿨가이라서 허락해줘. 마시오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 귀염 뽀짱맨. 귀염 뽀짱맨. 어 다섯 글자 맞는데. 귀염 뽀짱맨. 뽀짱맨. 야야야 귀염 뽀짱맨. 마시오에게 고마웠을 때. 마시오에게 제일 고마웠을 때. 어 나도 있어. 시오가 그거 저 제가 시오 생일 선물을 줬는데 시오가 이제 아 뭐였지? 진동과 함께 사라졌어. 진동과 함께 시오가 이제 아니 왠지 1차 진동은 사라졌지. 반 사라졌는데 시오가 이제 저 생일 많이 남았는데 저한테 뭐 갖고 싶은 거 있냐고 너무 다정하게 저녁에 이렇게 와서 물어봤었는데 좀 감동받았죠. 근데 시오가 진짜 다정할 때가 많아. 약간 잘 챙겨줘. 맞아 맞아. 달달한 남자지. 이빨 다 썩어요. 옆에 있어. 오빠 썩었긴 해요. 네. 그래서 준비 신경 쓰라고. 야야야 양지야 자꾸 신경 쓰라고. 신경 쓰라고. 근데 본인이 먼저 말했잖아요. 그러긴 한데 맞아요. 근데 그때 좀 그러니까 그때 좀 그때요. 근데 지금 레전드였지. 신경치료로 힘들긴 했었어. 네. 그래서 밥도 잘 먹고 가뜩이나. 마시오가 제일 귀여울 때는 제일 귀여울 때가 없어. 항상 귀여우니까. 네. 그쵸? 근데 저는 마시오가 제일 귀여울 때라고 생각하는 건 딱 그거예요. 네. 일부러 장난치고 싶잖아요, 이 친구한테. 이렇게 그냥 아,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아. 그러면 야야야 이럴 때 아, 야야야 이렇게 그냥 괴롭히는데 야야야야 관심 없는 척인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없는 척이지. 없는 척인가 모르겠는데 엄청 그때 귀엽고 사랑스럽고 인정. 제일 귀여운 건 그거지. 뭔가 진짜 진지하게 나에게 뭔가 물어볼 때. 아 이게 뭐야? 네가 진짜 뭐야? 낙지 탕탕이 아, 저녁 먹을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딱 둘이 있어요. 이렇게 둘이 앉아있는데 시호가 뭐 먹을래? 이래서 해먹을까? 그러니까 사시미? 이래서 형 근데 형 이건 뭐야? 이러면서 딱 보여줬는데 낙지탕탕이 알죠 여러분? 산낙지 이렇게 탕탕 쳐가지고 참기름 찍어 먹는 거. 네 그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형 이건 뭐야?
어? 어 있는 거 있어. 낙지 탕탕이. 탕탕이다. 원래 그래. 어. 있는 거야. 그래서 탕탕. 이거 낙지 탕탕이래니까 슈가 제가 하도 장난을 평소에 많이 치니까 안 믿어요 맨 처음에. 탕 낙지 탕탕이래니까 갑자기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낙지 탕탕이라고 해야 될까? 낙지 탄탄이 이런 거야. 어 낙지 탕탄이 낙지 탄탄이 이러고 자기 이제 그 배달 해주시는 거 어플에다가 막 치는 거야 낙지 탕탄이를. 근데 쳐서 갑자기 휴대폰으로 나한테 이거 맞아? 이러고 보여줬는데 낙지 딴딴이라고 낙지 딴딴이라고 써서 보여주는 거야 나한테. 와 딴딴이 와 너무 귀여워가지고 낙지 탕탄 낙지 탕탕이래니까 아 뭐 무슨 탕 무슨 탕 할 때 탕 이래서 어 아 딴딴이 아니구나 탕탕이 어 귀여워. 아 진짜 귀엽다. 근데 끝내 탕탕이 안 시켜 먹었고. 아 그래요? 아 근데 진짜 너무 회도 안 먹었어요. 다른 거 먹었어. 막 그래 옷 살 때도 옷 사고 나면 형 저희도 샀어요 잘 입게. 그래서 어 너무 잘했어. 뭔가 진지하면 귀여워요. 어 진지할 때 귀여워. 어, 진지 그게 진지해. 어려운 건데 진지하면 귀여워. 맞아. 그래서 다음 코너는 핑핑 나방 이제 젓가락으로 젓가락으로 젓가락이 누가 이렇게 반을 정확히 반으로 정확히 가르나 그 게임이거든요. 진짜로 아니거든요. 핑핑 이거구나. 근데 이제 뭐 하죠? 이제 뒤를 돌아봐라 얘들아. 아 뭐였지? 봐봐. 아 이거다. 오늘은 마시오 챌린지. 마시오 챌린지. 마시오. 네. 마시오 챌린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들이 보고 싶으시구나. 동생들은 학교 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다 시간이... 동생들 지금 시간이 조금 네. 와사베 하루도 오 순간 네. 아니 루터 부모님 성함도 알아가지고 동생이가 순간 어. 다 성이 똑같아서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또 김재혁 바보 와우! 준규는 핑크색 후드티 안 입었다! 안 입었고? 안 입고? 아, 빵에 일본어로 마쇼에게 메시지? 오 일본어로 마쇼에게 메시지? 마시오야, 아 마시오야는 한국어구나. 마시, 아이다이.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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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유 이코 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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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린지 해볼까? 그럼 챌린지 해볼까? 캣! 하나 둘 셋 넷 넷 넷 자, 자 그렇게 시작돼 마셔야지 챌린지 마셔야 챌린지 첫 번째 첫 번째요? 규칙이 뭐죠? 규칙이요? 아! 우리 네 명이서 하는 거지 네 명이서 이제 시호의 그 모습을 따라하는 거야 시호의 그 지금까지 짤린 이런 거야 근데 거기서 가장 안 비슷한 사람이 벌칙을 수행해야 돼 무슨 벌칙이죠? 벌칙은 망가지기예요 아 가발이랑 망거든? 네? 각종 가발 세트와 뭐야 좀 무섭다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좀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죠 응 정해져 있지 어? 이렇게 뭐? 바로 가볼까? 시작 자 첫 번째 아 이쯤에 여러분들도 봐주세요 누가 제일 안 똑같은지 하나 둘 셋 간절하시오 간절하시오 저 봐놔 시오가 이름이 참 간절하시오 어 저 그 화룡성이 좋아 화룡성이 좋아 메시 간절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시오로 끝나야 자 합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폐지할까? 아 우리가 보자면 이거 폐지할까? 프로그램? 프레드메이커 여러분 저희가 이거 네 명이 이 사진을 똑같이 따라하는데요 네 명 중에 제일 안 똑같은 사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케이 그럼 벌칙을 쓰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중규가 중꾸래
준규가 댓글 그거 확인하세요. 이거 얼마나 빠른지 모르죠? 그러면 지금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3초 동안. 오케이. 오케이 다시. 어 그 이거 한국어로만 배 아파? 얘기하면은 모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 영어로 해주세요. 어. Of course. 아 선생님 좋은 것 같아요. 하자. 준규야 하자. 너 자신을 아껴. 아니 우리끼리 정하자 그러면. 아 그럼 우리끼리 정하자. 오케이 자 미안해요. 자 나 3초 더 이거 하고 가보자. 영어로 해주세요. 자 가자. 시작. 배치 할까요? 아니 아니야 김준규래. 아 그럼 우리 스태프분들한테 맡기자. 오케이 스태프분들이 오케이 시은 시은 누나. 오케이. 김준규, 첫 번째 김준규. 강한 반발이 있습니다. 이거 그럼 우리가 하나를 픽해서 줄까? 아이템을? 근데 이거를 게임을 계속 할 거예요? 아니면 몇 번을 할 거예요? 이거 다 할 거예요? 다 하지 뭐. 많이 없어. 다섯 개 남았어. 아. 빠르게 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빠르게 하자. 자, 그러면 준규 아이템 하나 주자. 아무거나. 어?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해요? 좋아요. 일단 그냥 맨 먼저 잡히는 거 줬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런 걸로 하자. 자, 다음 거 할게요. 안.. 아.. 가위바위보 아니네 이거. 다음 거! 와.. 카리스마 장렬이시오. 준기야 이거 피어싱이 없네. 어.. 야! 우기.. 우기명 선배님. 우기명 우기명. 우와! 여기 대성 선배님 아니에요? 어? 대성 선배님. 네.. 진짜.. 야 이거 가능? 괜찮아요? 좋아. 방송 가능? 어 가능한데? 아 준규야 준규야 자 다음 거 봐줄게. 안 보이는데? 자 다음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거 카리스마 시오. 이거 잘해야 돼. 어 준규 머리. 자 해보겠습니다. 괜찮아? 그 정도야? 어 그 정도야? 멋있어. 우와. 와, 안 어울려. 투톤이야. 와 머리카락 계속 빠지기야. 머리 치는 빨리 게임 끝내자. 머리 치는 몇 킬로 되는 거야? 아파트 같아 아파트. 그 팬분들 괜찮대. 아니 괜찮은데? 라시는데? 다음 컴백 이걸로 한대요. 오케이 다음 컴백 머리 해보자. 오 너 머리 신기하다. 자 카리스마 장렬이시오 할게요. 하나 둘 셋. 아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럼 웃으면 안 돼. 아니 누가 아 자 빨리 안 맞아 안 맞아 빠르게 손에 잡히는 걸로 나가. 오케이 모자가 됐네. 이거 된다고요? 뭐 어떻게 이렇게 잘 써봐. 이거 될까요? 죄송해요. 어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약간 크레이지 아키도 고수 캐릭터 같아. 알 것 같아. 뭔지 알지? 네, 크레이지 아키인데 그러면은 네, 진짜 한 몇 년 만에 들어가면은 숨겨진 고수분 되시잖아요. 아니 맨 닉네임도 닉네임도 약간 뭐 쇠똥물이 이런 분들 약간 막 하는 사람들. 아니 근데 웃긴 게 저는 지우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거 맞아. 좋아 위치가 맞아. 여기 맞아요? 어 그게 맞아. 좋아. 다음 옷걸이에 걸린 하우트와 링크하는. 와 이거 어떻게 얼마 전에 다 잠깐 이거 어떻게? 야 이거 나한테 좋네. 얼굴 안 보이니까. 자 하죠. 하나 둘 셋. 2인 1조네. 오케이 야 너가 마시오 해. 내가 그럼 내가 마셔. 마시오가 손해잖아요. 아니 그냥 다 같이 마시오 걸로 하죠 그러면. 근데 오케이 마시오 같이. 그러면 준준이 이렇게 눈 이렇게 까고 해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아 아니 이거 아니면 또 이렇게 걸어. 아니 아니지 걸치기잖아요. 그러면 너 이거 잘하면 빼는 아 빼는 건 좀 낫지 뭐. 나 지금 한 개 그냥 어? 근데 이건 대체 루터가 어제 많이 심심했나? Let's go. 하나 둘 셋. 어 근데 이거 맞아요? 진짜? 야 나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왜 눈이가 뚫리지? 나 있을 때 이거 누구예요? 야 우리 상태 너 야 우리 어떡하냐? 난 잘 모르겠다. 와 아 예! 그렇죠! 아 진짜 맞는 사람이라니까. 아 진짜 오케이 빨리 주세요. 아이템 주세요. 현석이 형 걸렸습니다. 아 오케이 현석 씨, 나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 근데 현석이 형이 이득일 수가 있어. 아니야. 아 이거
그거 딱딱 안 빌려. 오, 다시. 맞아, 맞아. 나 거기서 짱은 못 말려. 걱정 밥 먹으니. 저 그 명장면에서 울었습니다. 그래요? 어, 난 짱 보고 많이 울어요. 난 진짜. 형! 아, 머리 까지 말아야 되겠다. 어. 이렇게. 아, 형, 갈 때가 가는 거야. 형! 아, 진짜 지켜주고 싶었어. 형! 어, 해봐. 형, 근데 괜찮은데? 괜찮지 않을 것 같은데. 와, 나 어렸을 때 저거 쓰고 춤췄는데, 저 유치원. 이게 맞아? 네, 이런 거. 귀엽다. 잠깐만, 나 좀 봐야겠어. 괜찮아, 지금?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하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 괜찮아? 응. 오케이. 이거 뭐야? 야,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거? 이거 뭐야? 제작? 아니 그래! 오케이! 아! 믿어보자! 여! 아! 우와! 현장이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와! 비염 있으신 아, 분들 현장이 조심하세요. 청춘 영화 주인공 스트 아련아 주. 나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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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 저는 케이크 올릴게요. 진짜 대박 대박으로 나 이거 오픈만 오늘 쉬어서 초과 못, 좀 초과 못한 거야. 나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야 엎어지세요. 잠깐만요. 아 빨리 하나 둘 셋. 이게 나 잘 모르겠어. 김동규! 예스! 준규가 지금 얼굴이 안 보여서 뭘 해도 안 돼요. 준규야 가자! 우리 준규. 준규 이쁘 자랑해 보자! 준규 눈 남고 있어. 나 좀 그만해! 잘하면 돼! 어 그만하세요. 저런 건 안 읽어도 돼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 저런 거 안 읽어도 된다고 그러지. 여러분들, 그만하세요. 벗어주세요. 어, 벗을까요? 네. 끝났나요? 지금 저 끝날 때까지 이거 해야 돼. 아니 아니 아니, 해야 돼. 계속 계속 계속. 준규 잘 어울리는데. 야, 근데 준규 화면으로 보니까 괜찮네. 실제로 본 거보다 한 두 배 이상. 그래, 야, 화면에서 괜찮네. 야, 너 그거 같이 생겼다, 야. 너 카툰 네트워크 알아? 어, 어! 카툰 네트워크, 그 박사, 그 동생. 아, 그, 소닉에 나오는 그, 계란 모양, 계란 모양.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와, 준규야, 멋있다. 재혁아 실시간으로 보니 짜릿하다. 재혁이 실시간으로 보니 짜릿하네. 짜릿하네, 이리 와! 하나, 둘, 셋! 와, 진짜 죄송해. 어우, 야, 아니, 오랜만에 너 찾아봐야 돼. 쪼매도 못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난... 아 그럼 안 오케이 자 다음 갈까? 아니 끝났나? 끝났으니까 이제 마시오 타임이죠. 오케이 마시오의 쇼 타임. 이게 몇 시죠? 41분밖에 안 돼. 그래도 시오 생일이니까 이런 거 해주죠. 그래 우리 시오. 응네 걸? 지훈 이거 할 수 있어? 아니 못합니다. 하나 둘 셋. 시간차 운동이라고 하거든. 여기 빈틈을 주고 하는 거야. 갑자기 하는 거야. 시간차 운동. 지윤아, 지윤아, 누가 제일 좋아? 마시오 vs 준규. 질문이 약간 조금 이상한데 질문이 약간 조금 잘못됐어요. 대결 상대를 잘못 두셨어요, 약간. 그렇죠. 시오 준규는 잘못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 맞습니다. 제가 고를 사람은. 근데 저 애교 매주 하고 있어야지. 있어야지. 이마에 자국 남아서 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계속 해야지. 끝날 때까지요? 어. 재영아 왜 이렇게 잘 생겼어? 이러고 하셨어요. 이거 약간 영혼을 넣어서 읽었어요. 어? 내일의 트맵을 위해 스포일. 어? 내일 트맵 뭐 나오게? 내일 트맵 뭐? 여러분들. You know I just come to play, just get it up. 오 여기다. 어? 재밌었어. 그리고 1분 1초가 5시간 같았어요. 응. 네. 야, 너무 귀여웠어. 진짜 너무 귀여워. 까지. 귀여워. 현상 애교
좀 부탁합니다. 왜요 왜요? 진짜. 뭐 때문에 웃는 거야? 준규야 혹시 혼혈이야? 인방? 질문이잖아요.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지금 비주얼이 천사 같아요. 각자 생각하는 천사가 다르기 때문에. 해명하세요 빨리. 네? 왜? 왜? 아니 안 보여요. 아 제가 이거 방송하면서 눈 감고 있어도 모르신다니까요 이거. 아 시오야! 시오야! 메어시! 메어시! 어? 시오야? 아니 팬분들이 보이게 부끄러워요. 하이! 시오야! 시오야 팬분들 인사! 시오 어딨어? 화면이 안 보여? 어 저 앞에 뒤에 하면 되지? 앞에 보고 그냥 너 앞에 보고 인사하면 돼. 안녕하십니까? 들자이 마시오입니다. 오케이! 그 이제 니혼고 버전도 니혼고 버전 안녕하세요. 어 프레자이 수석불식이 마시오도 모시마스. 아 오케이! 에고 에고! 저번에 하나 진행이 맞다. 오케이! 네, 좋아요. 귀여워요. 왜 이렇게 귀여워요? 오늘 하타치를 기념으로 뭐 받았어요? 꽃 같은 거? 안 들리구나. 시우야. 봐요? 잘 보여. 보여? 아, 이게 약간 그렇게 간다. 얘기하면 한 7초 뒤에 전송이 돼. 아, 진짜? 그럼 내가 형이 한번 확인해 볼게. 봐요? 시우야. 잘 보여. 보여. 우와! 우와! 보여! 우와! 우와! 잠만 우와! 아 저게 보이냐고? 우와! 얼굴 보이냐? 오오오! 우와 대박! 오이. 우와! 맞으시다 맞으시다! 어머님이 준비하신 거지? 우와! 이거 팬분들한테 아 진짜 찾아! 아 오케이 오케이 마마짱! 와 대박이다! 잘 보이나? 우와 대박이다 진짜! 잘 보이나? 아니 들어와서 가지고 가자 힌트 앞으로 이렇게 시호의 손재주는 어머님을 많이 사진 찍어 놓을게. 아 사진 찍어놔. 계속 그 뭐지 라이브 보고 있었는데 어 현대 귀엽네. 아우 귀여워 귀여워 시호야. 응? 형이 나한테 일주일 전에 그 왜 흰색깔 햄토리 사진 찍어서 보내줬잖아. 아. 매트릭스 있는 거. 아. 그것도 얘기했어. 듣고 있었어. 아 듣고 있었어? 조링. 조링아 뭐 먹고 있어? 뭐 먹었어? 맛있는 거? 이거 뭐? 케이크? 이거 먹었어? 스시. 오스시. 오스시. 뭐야? 보여! 잘 보여! 우와. 이거 엄마가 만들어주셨어. 우와! 야, 뭐야? 우와! 우와! 와, 진짜 맛있겠다. 대박이다. 진짜 맛있겠다. 배고프네? 아, 맛있어. 콘텐츠! 콘텐츠가 있어! 콘텐츠가 있어! 예. 우와! 야, 요즘 콘텐츠 한국말 간다면서. 한번 보여줘. 걸어 다닌다며, 두 번. 한번 보여드려. 팬분들께 한국말 하려면. 콘텐츠! 지효야. 응? 생일을 맞이해서 트레저 메이커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거 없어? 일단은 이렇게 제가 지금 뭐지? 원집에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뭐지? 잘 보고 있거든요. 그 트위터나 그런 데서 멘트에서 네. 그 팬분들이 해주시는 그 메시지들은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생일 맞이해서 그 이벤트 같은 것도 해주시잖아요. 맞아, 맞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다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 못 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오, 예. 마치요. 잘했지. 합석이 있는데 물어봤다. 오늘 밖에는? 나 실제로 보고 싶어. 나 궁금하긴 해. 시호야. 하이. 잘 지내고 있어? 잠깐만 이거 화면이 너무 안 보여서 나도 PC로 바꿀게. 그래. 알았어.
갔네. 정적. 케이크 이제 비비쳐서 시원 먹고 꺼내야 되는데. 진짜 확실해. 확실해. 얘가 이름이 개잖아. 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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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코니로 해야지. 그러니까. 시원아. 아, 우리가 안 보이네. 우리 지금 막아놨잖아, 노트북 스티커로. 조링아! 근데 이게 보이면은 조링아 바람 불자 봐라! 너 어떻게 하지? 아 그거! 아니 바람 불 끄자! 시호야! 그렇게 말 못하면 될걸? 우리가! 케이크 불 붙여줄 테니까 그거 불러 끄 그거 불어서 끄면 돼. 알았지? 얼음땡! 그래! 우와! 케이크에 불 붙여줄 테니까 그거 끄면 돼. 불 붙여 봐. 맛이! 다 다른 거 하고 있구나. 아니 웃어요! 오. 이거 몇 조 뭐 누리게 그 뭐지? 보여주라고. 어, 그래서 아, 불 붙여놓고 우리가 기다릴 거야. 걱정하지 마. 너가 후 불 때 여기서 끌게. 아이 고마워. 지금 불 붙이는 거 보여? 아직 안 보여? 어? 보였다. 어, 손 조심해. 어, 야, 손 조심해. 어, 야, 손 조심해. 보이지, 이제? 세 개 다 들어왔어, 불? 아직 하나. 아직 한? 됐어. 불. 불어! 네. 오케이. 손이. 무슨 불? 나루토 그런 건줄 알았어요. 나루토 기술이 아 진짜 귀여워. 아니야 아니고 깨릿 케이크 맛있겠지? 응 우리가 먹을 거야. 저리 간 여기에도 케이크 있어. 아 그러네. 맞아. 내가 지긴 했네. 내가 지긴 했네. 쇼야 한국 오면 낙지 단단히 먹을까? 땅땅이 어? 땅땅이 어 그래 땅땅이 먹어 땅땅이 먹어보자. 그래 한국 오면 숙소에서 먹어보자 한번. 좋아. 정우랑 세 명이서 맛이 아이따이. 그러니까 아이따이네. 아이따크나이. 아이따이네. 젠젠 아이따크나이. 어머니 잘 계셔시오야? 뭐라고요? 어머님 잘 계셔? 아버님이랑? 네. 옆에 계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훈이에요. 어, 지훈. 어머니 지훈이에요. 지훈 데스. 고니치와. 고니치와. 마마짱. 지훈 데스. 아 쇼야. 이쯤 아리가또. 아 쇼야. 고치라고스 데스. 여보세요. 어머니 편지 잘 받았어요. 어 고마워요. 예. 쇼 보고 싶다 빨래.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뭐 하고 있나? 남은 애들은 애들? 저 학교 수업도 학교 수업도 있겠죠. 루시나 사이나 아사히. 야 아사히 좀 전해 보자. 아사. 남들 집 밥 볼래? 어? 너 막 보여줘. 어 랜선 집들이 해줘. 그냥 안 쓰는 방인데. 아. 무슨 뭐지? 내가 드럼 있었잖아. 아 어, 맞아 사야. 요 드럼 있어? 뭐 사야. 지금 집이지. 30년 됐는데. 사이 아 그게 뭐가 있어? 대박이다. 지금 전화 지금도 분위기거든. 대박이다.
지금 시원하게 인사해. 뭐지 그 많이 찢어지고 망가졌으면. 그게 뭐지? 대박이다. 아, 예. 아 진짜? 뭐지 그 엄마 까비. 아 그래? 옛날에 썼던 건데 그거를 주셔가지고. 오. 그래서 한 대는 안 좋은데. 지금 시오 맥북으로 전화 연결돼 있어. 이야. 멋있네. 와 부럽다. 나도 숙소에다 드럼 두고 싶었는데. 멤버들이 뭐지? 이뻐와 대박이 뭘? 뭐? 뭐야? 예사야. 뭐야? 오오오 뭐야? 오 야 이거 그 야이바다 카타나? 오 나이 오 야 카타나 보여줬어 카타나. 야, 대박이다 검 멋있다. 어 야이바? 야, 카타나? 야이바 카타나? 그런 거 아, 그치? 깜짝 놀랐네. 멋있는데? 시호야! 사이 바꿔줄까? 어, 사이 형! 사이 형? 왜 사이 형 바꿔줄게. 사이야, 시호 바꿔줄게. 스피커 번호에서 바꿔줄게. 시호야, 얘기해봐. 아사히! 이게 진정한 연속만 하니?
오렌지를 뒤에는 영감을 좀 얻으셨나요? 준비됐나요? 바로 시작이죠? 바로 시작이죠. 그죠? 다음 컴백을 위해 시작을 해야죠. 간발로!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그러면 루소나 유샤한테 전해볼게. 사해야. 예예. 고마워. 정말 고생하십시오. 네. 예예. 안녕. 안녕히 계세요. 시호야! 아이 너는 생일이잖아. 왜 아무 말 안 해? 얘기하고 얘기하고 싶었잖아. 야, 우리는 조연이야. 시호야, 너가 주인공이야. 너가 쉬신 거야. 응.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해.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을 불태워 시호야. 뭐 하면 돼? 팬분들과 TMI를 한번 해볼까? 멘트? 아니요? 잠깐만요. 코멘트 보자, 코멘트. 그니까. 지금 브이앱 보고 있죠? 응. 원래 팬분들이 질문하는 거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현들이 질문 좀 불러주세요. 오케이, 우리도 물어볼 수 있게. 오케이. 케이크 왜 맛있지? 와, 케이크 잘 먹는데? 왜 맛있지? 어떤 분이 미쳐간의 커버를 하려고 하시나 봐, 춤을. 춤? 네, 잘 추는 방법을 알려달래, 시우야. 잘 추는 방법? 어. 방법? 일단은 열정이 필요해요. 예. 예. You got a passion. 그냥 포기 안 하면은 잘해줄 수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마음을 불태워야지, 그치, 시우야? 네. 오케이. 마음. 시우야. 일본 가자마자 먹은 음식. 스시 먹자. 스시. 아 맞다. 사진 좀 보여. 네, 맞다. 어, 대박 불어. 오. 진짜 깜짝. 야 시우야. 일본 스시 좀 이렇게 배에 띄워서 좀 보내주라. 비행기는 못 들고 오잖아. 무리야 그래도. 아 무리야. 무리지. 시월 마시로 생일 노래 불러줘야지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뽀뽀.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 감동이지? 감사합니다. 예. 사다? 콘텐츠는 할 말 없대. 그래서 메이크업. 그래? 그럼 좀 쉬게 해야지. 일어나다 주고 아 진짜 마시오 많이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일본에서 자주 보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막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목소리는 너무 긍정이야. 맞아. 네. 우리 시오 형도 잘 부탁하고. 그런 것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예. 안녕하세요. 정한이면서 정한이. 근데 지금 머리 파랑이 결국은 안 해. 인상이 되면 90도를 해야죠. 인상 90도를 하죠. 시우 요새 보는 드라마 있어? 뭐라고? 시우 요새 보는 드라마 있어? 보는 드라마? 괜찮아 우정이. 드라마는 딱히 없어요. 아 그래요? 없지. 우리도 뭐 있나? 괜찮아. 나 우정이라고 안 보지. 그거 좋아하네. 아 난 빈진 런운. 런운이 뭐야? 그럼 괜찮아 우정이야? 야 나 질문. 펜트하우스 보는 사람. 펜트하우스 어떤 거야? 드라마야? 예능이야? 펜트하우스 봐요 다들? 다들 보시나? 드라마야? 아니 다들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보세요? 아니요. 저 그 그거 이후로 안 봤는데. 이태원 클래스. 나 이태원 클래스 안 보나 펜트하우스 안 보는데. 약간 내가 이태원 클래스 안 볼 때 느낀 게 있어. 지금 다 펜트하우스 안 보세요 요새? 아 진짜? 다 펜트하우스 안 보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던데. 그래서 드라마를 안 보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펜트하우스? 응. 난 빈센조 봐.
그게 뭔지 몰라. 빈생적으로. 그 송중기 선배님 나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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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기 있는 거 냅땡. 아, 땡땡 소리가. 그거 아니야? 무슨 무슨 거? 아, 그건 그건 승리용. 승리용이 영화고. 영화예요? 어, 그것도 봤어. 잘 모릅니다. 아. 오케이. 다음 또 시우. 시우야, 너 나가 보고 싶은 예능 있어? 뭐라고? 나가 보고 싶은 예능. 전찬준 나가 보고 싶은 예능? 어. 말해도 되는 거야? 뭐 너가 나가고 싶은 거 있어? 나가고 싶으면 말해야지. 그 아는 형님은 꼭 나가고 싶죠. 아는 형님. 아 인정. 그 중에 아는 형님 계셔? 잠깐 잠깐 잠깐. 저 외동이에요. 알지 알지. 외동이야. 외기야 그랬구나. 아 미안 미안 미안. 오케이. 어 시우야. 애교 한번 해야지. 애교? 어 애교 어. 한번 보여줘야지. 부모님 계신데 얼마나 하기 싫을까. 와 그러네. 팬분들이 애교 한번 보여줘야 돼. 하지만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을 위해서 Let's get it. 선배 기조링. 어 근데 부모님 앞에서 난 못해. 나는 애교 난 콘텐츠 앞에서도 못할 것 같은데. 나는 가족 앞에서 전화도 잘 안 받아. 아 진짜 어렵다. 어 유창피해서. 장비. 오케이 좋아. 와 기조리. 조용하다. 왜냐면 사람이 없어서 그래. 그럼 이제 우리 마블 인사 드려볼까요? 마블링이요? 마. 한 순간은 왜 없네? 애들 학교에 학교 왔어. 아. 그래가지고 좀 이따가 전화할 거야 너한테. 오케이. 시아 오늘 하루 뭐 할 거예요? 오늘 하루는 일단 뭐지? 경기는 어제 끝났는데. 네. 일단은 집에 있고. 네. 뭐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낼 것 같아요. 좋아요. 콘텐츠 한국어 공부는 언제 해줘요? 일본어. 요새 공부 시켜준다 했잖아요. 그럼 조금씩 쉽게. 아 조금씩 해. 알겠어. 의사소통 의사소통 누가 된 줄 알았는데. 약간 통신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아, 우리 캡처 타임 한번 할까요? 어 그럴까요? 아 이제 마무리할까? 아 내 시오 진짜 왜 이렇게 웃기냐. 백동을 넣어볼까. 마시 캡처 타임이다요. 오케이. 소래대 포즈 쓸게요. 오케이. 자 가자. 이치 니사. 하나 더. 하나 둘 셋. 시우 뭐하고 있어? 혼자 재밌는 거긴 거. 아니 지금 시작했다 타다.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나 봉 떨어져 있네. 오케이. 야 너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 몰라 나 방금. 아니 나 뭐 할 포즈 할 게 없어가지고. 아니 포즈 할 게 없어가지고 뭐 하지? 이러고 눈치 보고 있었는데 다 이렇게. 아 저로 갈 걸 그랬다. 하나 더. 아 지훈이 너무 떨어졌다. 학생에서 이렇게 눈치 주지 않아요? 여기 잘라가지고 10 잘라. 아이고 시호야. 아 마지막으로 캡쳐 타임 하나 더. 사이고 산이 이치. 다사이. 아 나 안 하는데. 했구나. 아 네. 야 오케이 시우야. 마저 잘 쉬고. 하이. 마저 잘 쉬고 잘 해서 잘 와. 하이. 네 형. 곧봐요. 어? 다음 턴 2였는데? 셋 곧봐요. 마시오 땡과 오아리 기르네 사랑해. 고마워했다. 사랑해. 사랑해. 파이팅. 트레저메이커 고마워했대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빠이. 빠바이. 콘텐츠 너무 귀엽다. 그니까 나 보여 근데? 아 이것도 오, 오케이. 나 보여 근데 뜨려.
자, 이렇게 우리 시호도 보냈고 저희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예예예. 예, 예. 야, 걔는 비부터 먹으니까 보기가 좋다. 내가 내용은? 그니까. 어? 근데 약간 등심파겠다. 트레이저메이커 분들은 얘는 앞면만 보시는 거야. 얘는 왜 안 먹지? 내가 그러실 수 있는데 뒷면이 거의 이렇게 다 파져나가. 오케이. 아이고, 오늘 시어 생일 축하를 와주신 분들, 이게 평일 오후인데도 와주셔서 와, 너무 감사해요. 네. 네. 맞아, 다들 일하시고 계시네. 많이 바쁘실 텐데. 너무 감사하고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시어 오늘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는 또 찾아 언제 찾아뵙죠? 4월 5일 루토 생일. 아, 일단 우리 이제 6일 뒤에 일본 컴백. 어. 일본 데뷔. 일본 데뷔랑 이제 또 루토 생일 있으니까 그때 꼭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4월엔 생일이 많아. 현석이 형 21일. 두 명, 나랑 나 목요. 아, 너네. 너. 아, 모르겠네. 아, 모르겠네. 7월 18일. 준규가 이제 8월 8일. 8월 20일. 준규, 얘가 이제 12월 4일. 네, 형은 6, 7, 8 생일 잘 못 돼요. 형이, 8월, 형이 8월, 별로. 8월 20일. 아, 8월 20일. 8월 20일. 진짜 모르는데. 8월 20일. 8월 20일. 8월 20일. 아, 조카야, 조카야, 조카야. 아, 아니죠. 아, 조카야, 조카야. 조카야, 조카야. 8월 20일 아니야? 아니네. 내 생일 언제야? 4월 21일. 방금 내가 말했어. 아, 9월 9일. 형, 아니야, 9월 19일이야. 진짜? 자,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 안녕. 드바! 드바! 괜찮아?